결국 매핑은 그 데이터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사이트, 이머징 리조트들을 시각화시키는 작업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엔젤 채널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매핑에 대해서 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건축 도시 디자인 하시는 분들 매핑 많이 하죠. 설계할 때. 네, 우리가 이제 렌더링 할 때 쓰는 그런 매핑은 아니고, 일단 우리가 설계,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하는 이제 매핑 작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일전에 그 NIIT에서 그 매핑 워크숍을 한 그 자료를 제가 올려놨어요. 설계 스튜디오랑 조인해가지고 했던 이제 프로젝트인데, 그 매핑 시리즈를 크게 두 개로 작업을 했거든요. 하나는 이제 라이노 그라스호퍼 가지고서 데이터 가져와서 매핑하는 것들, 파이썬 좀 기초 가르쳐 주고 데이터 프로세싱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매핑하는 그런 작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이그잼플은, 여러분들 웹 아시죠? 웹베이스 그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웹베이스 매핑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제가 올려드렸는데, 한번 그걸 쭉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약간 좀 테크니컬한 어프로치인데, 그거와 이제 좀 같은 사이드로 약간 좀 이론적인 부분, 좀 매핑의 개론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하면 어떨까라고 해가지고 이제 비디오를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사실 매핑을 이야기 전에 트레이싱을 먼저 이야기하거든요. 트레이싱이 뭔지를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기존의 데이터들을 표기하는 거죠. 여러분도 어렸을 때 해보셨죠? 이렇게 그림 같은 거에다가 하얀색 종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거, 트레이싱 한다 그러죠. 그런 트레이싱 하는 것들은 사실 이그지스팅한 데이터들, 어떤 현상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대로 이제 비주얼 랭귀지로 바꾸는 거죠. 예. 그런 걸로 이제 트레이싱이라고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이제 트레이싱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10명이 트레이싱을 하게 되면 한 개의 같은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렇겠죠? 왜냐면 이제 있는 걸 그냥 트레이싱 한 거니까. 이해되셨죠? 여기는 뭐 우물이 있네, 여기는 뭐 아파트가 있네, 여긴 도로가 있네, 여긴 산이 있네, 뭐 이런 걸 이제 트레이싱 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트레이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매핑은 좀 달라요. 10명이면 10개의 다른 매핑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즉 매핑은 어떤 이그지스팅한 데이터들을 매핑을 하고, 패턴이라든지 이머징 리졸트를 찾아내고, 관계성과 그 인사이트들을 시각 정보로 나타내는 것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매핑을 가리키다 보면은 이제 가끔 이런 질문을 받아요. 뭐 매핑에는 데이터가 뭐가 될 수 있냐라는 뭐 그런 질문인데, 사실 매핑의 데이터는 뭐든지 다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즉 우리가 퀄리파이하고 퀀티파이 할 수 있으면 다 가능한데, 퀄리파이라는 건 뭐냐면 퀄리티를 재는 거예요. 퀄리티를 재서 어떤 그 스케일 안에, 그 도메인 안에 컨시스턴 그 릴레이션십으로 비주얼 시각화를 시키는 거죠. 비주얼 랭귀지로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퀀티파이 같은 경우도 어떤 양적인 거죠. 예를 들면 인구라든지 아니면 트래픽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양적인 데이터들을 시각화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인구 분포라든지 주거시설, 그 다음에 서드 플레이스, 뭐 이런 걸 매핑을 해본다던가, 예전에 도시재생에서 이제 작업하시는 분이나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때 여수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여수 같은 경우는 이순신 장군으로 유명하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역사적인 히스토리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장소들의 연관성이라든지 그 컨텍스트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어떠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의 현존하는 컨텍스트와 어떤 릴레이션십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미싱했는지, 어떤 포텐셜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시각 정보로 끌어내는 거죠. 그러한 작업을 매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좀 어렵게 이야기하면 뭐 그런 거죠. 뭐 어떤 그 맥락 뒤에 숨겨져 있는 어떤 새로운 근거라든지 어떤 그런 존재의 어떤 재구성, 어떤 시각적인 혹은 형태적인, 무형적인, 어떤 정치적인, 문화적인 이런 부분들을 시각화를 시키는 작업들이라고 볼 수 있죠. 단순하게 어떤 뭐 지형, 뭐 강, 바다, 뭐 산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움직이는 어떤 그런 힘들, 그래서 어떤 사건이라든지 어떤 결과물, 지금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 우리가 보고 인식하는 그런 결과물들에 대해서 어떤 세력이나 어떤 힘들이 그것들을 작용하고 있는지, 마치 화산 그 용암이 분출할 때 그 밑에 마그마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가 분출하게 되잖아요. 그 마그마를 이해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자연환경 같은 것들도 포함되고, 물길이라든지 바람길 뭐 이런 것들도 매핑을 할 수가 있죠. 이순신 장군의 전투에서 어떤 물길과 바람길을 흘렀고, 과연 그런 것들은 승리에 어떤 요인에 기인했는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어셈션을 만들어서 이제 시각화시키는 작업들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의 매핑은 어떤 역사적인 사건 혹은 뭐 실제 존재하는 공간 정보라든지 어떤 도시 환경 컨텍스트에서 어떤 그 정치 메커니즘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구조,
뭐 등등의 복잡한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시각화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이제 다른 필드들 있죠? 그 파라메터들. 그런 파라메터들에 맞춰가지고 이제 우리가 매핑을 함으로써 좀 더 종합적이고 좀 더 인터랙티브한 분석을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죠. 좀 더 인터랙티브한 분석을 하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더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좀 제가 여러 가지 각도로 여러분들에게 아이디어를 계속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걸 듣고 머릿속에서 아, 이런 게 매핑이구나 라고 어떤 나름의 어떤 정의를 하셔야 되고, 머릿속에 그 의미를 이렇게 쉐입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관점으로 던져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같은 경우는 환경, 뭐 인문학적, 사회, 정치 같은 역학관계들, 이러한 역학관계들의 상호관계들, 이런 것들을 시각함으로써 좀 더 홀리스틱한, 그러니까 좀 더 포괄적인 어떤 이해와 그에 따른 emerging result, 그것들이 indicate하는 어떤 그 패턴들, 그러한 emerging result들을 발견하고 새로운 knowledge들을 찾아내는 그런 행위를 매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좀 복잡하게 설명했을 수도 있는데, 매핑이라는 거는 좀 더 꽉꽉 짜서 요약을 하면 결국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들을 시각 언어로 바꾸는 작업이다 라고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보면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의 어떤 데이터 타입이 있을 수 있는데, 두 가지의 렌즈죠. 그 데이터를 바라보는 퍼스펙티브인데, 탑다운 데이터랑 바텀업 데이터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탑다운 데이터가 뭐냐면, 정부라든지 어떤 기관들, 이런 기관들이 어떤 특정 목적을 갖고 데이터를 수집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뭐 모든 탑다운 데이터는 바이어스가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게 사실 정설이긴 한데, 왜냐면 어떤 그 의도를 갖고 데이터를 컬렉트한 거니까. 어쨌든 이 얘기는 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예를 들어 보면은 뭐 소득 수준이나 인구라든지 아니면 경제 지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탑다운 데이터로 볼 수 있죠. 미국 동부 서부도 그렇고 한국도 이 공공 데이터들이 많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의 대부분의 이제 공공 데이터들은 다 탑다운 데이터다 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바텀업 데이터를 좀 설명해 드리면은, 바텀업 데이터는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인스타그램, 뭐 트위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인데, 뭐 개개인이 생성한 어떤 데이터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어떤 의미에서는 컬렉티브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들이 개개인, 어떤 개인개인들이 이런 데이터들을 만들어서 하나의 어떤 그 빅데이터 세트를 만들어내는 뭐 그런 데이터들을 바텀업 데이터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했던 프로젝트 예를 하나 들어 보이면, 그 서울 7017 그 프로젝트 때 이제 저희가 했던 것들은 뭐냐면은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서울 7017 프로젝트가 이제 서울이 어떤 의지를 갖고, 서울시가 의지를 갖고 이제 거기를 이제 공간을 바꿨죠. 고가도로에서 이제 바꾸면서 어떤 나름대로 어떤 아젠다가 있었을 것이고, 나름대로의 계획 혹은 목표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그들만의 어떤 데이터 세트가 있었고, 그것들이 이런 형태로 이제 투영이 된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탑다운 데이터로 이렇게 드리븐 된 거라고 본다면, 마치 이제 우리 사용자들이 그 공간에 갔을 때 어떻게 무엇을 느낄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만들어낸 데이터는 다 이제 바텀업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죠. 뭐 우리가 했던 것들은 인스타그램을 데이터를 가져온 거예요. 인스타그램에서 그 시작 날짜부터 한 달, 그리고 하이라인, 뉴욕에 있는 하이라인도 시작부터 같은 동일 날짜에 한 달 데이터를 가져와가지고 거기는 텍스트라든지 사진, 이미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바텀업 데이터와 탑다운 데이터가 어떤 부분이 코릴레이션하고 어떤 부분이 코릴레이션하진 않은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어섬션을 하고 프로브를 하는 이제 그런 작업들이었는데, 여기에서도 탑다운 데이터, 바텀업 데이터가 이제 명확하게 그 하나의 프로젝트를 해석하거나 매핑을 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이렇게 넬로우 다운하게 되면 이제 건축이 나올 수 있는데, 사실 뭐 건축도 뭐 도시 컨텍스트를 이제 이해함으로써 여러 가지 퍼스펙티브, 설계적인 전략 같은 것도 좀 많이 얻어낼 수 있는데, 가령 뭐 예를 들면 뭐 유동인구라든지 트래픽, 테헤란로의 어떤 거리와 홍대의 거리는 이제 전혀 다른 그 컨텍스트를 갖고 있죠. 가령 뭐 속도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고, 스케일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고, 어떤 인터랙션에 대한 관점에서도 다 다른 데이터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매핑을 하고 그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가져와 가지고 인터프리트하고 해석하고 이제 매핑을 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이제 이쯤에서 제가 하나 또 더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컨텍스트를 이제 분석을 할 때, 매핑을 할 때 어떤 그 기본적으로 하이퍼터시스를 세워요. 가설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설을 세우고 이제 그 데이터들을 이제 가지고 가설을 이제 추적해 나가는 거죠. 혹은 그런 딱 다이렉트한 데이터 없다 친다면 인다이렉트한 데이터들을 가져와 가지고 그것들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것들을 저희가 원하는 어떤 그 하이퍼터시스를 어떤 프루브 하거나 아니면 그것들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것들을 거울로 마치 이렇게 두 번, 세 번 이렇게 바운스 해가지고 바라보듯이 그렇게 데이터들을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부분들을 매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인투이티브한 어떤 직관적으로 어떤 그 데이터들이, 예를 들면은 사람들의 거리, 걸음걸이의 속도와 상점과 아니면은 도로 크기, 뭐 이런 것들을 릴레이션십을 한번 알아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런 데이터들을 매핑을 해보는 거죠. 그럼 좀 이렇게 인투이티브하게 이제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 우리가 접근하고 매핑 가능한 데이터들을 이제 오버랩을 시켜놓고 레이어를 두면서 매핑을 하면서 그것들이 이야기한 어떤 논리들이 나오고 그 논리로 우리가 생각한 어떤 하이퍼터시스, 가설들을 증명하거나 튜닝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이트에 전략적으로 들어갈 때 어떤 가설이 있고 이런 가설들을 프로브하기 위해서 어떤 그게 관련된 데이터들을 매핑을 하고 이것들이 우리 가설관 서포트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지 어떤 다른 이머징한 리졸트들 혹은 우리의 가설이 약간 잘못된 것은 아닌지 어떤 부분들을 살짝 아니면 방향성을 살짝 튜닝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서 이터레이션을 하다 보면은 그 데이터들이 말하는 어떤 인사이트들 충분히 담고 있는 그런 매핑을 하나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죠. 하이퍼터시스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띵킹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매핑의 띵킹 프로세스예요. 매핑의 프로세스가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제가 예전에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이제 왜 뭐 시인러닝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이제 부동산 프리딕션 하는 것들, 예를 들면 방이 몇 칸에 위치가 얼마 있을 때 가격이 어느 정도 된다 막 이런 하는 토이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그 프로젝트 했을 때 저희는 약간 좀 다른 것들을 좀 한번 해보길 원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가설을 세웠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어떤 그 경제적인 지표와 경제적인 어떤 결과와 어떤 환경적 측면의 어떤 관계성이 있지 않을까, 그게 저희의 어썸션이었었어요.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은 건축 도시 관련된 어떤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트레이닝 시키는 거죠. 머신 러닝을 시키는 건데 이제 가령 뭐 트래픽이라든지 트랜스포테이션, 뭐 지하철이라든지 뭐 편의시설, 뭐 서드 플레이스 아니면 뭐 그 지점에서 각각의 지점에서 나무가 얼마큼 많이 보이는지, 주도적인 색깔은 무엇인지, 하늘은 얼마큼 보이는지, 강과 바다는 보이는지, 도시를 주도하는 주도적인 색채는 어떤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퀄리파이, 퀀티파이 해가지고 이제 같은 매트릭으로 경제적인 지표와 그런 비주얼 큐들이 어떤 릴레이션십이 있는지를 매핑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이퍼터시스를 세우고 그 하이퍼터시스를 풀어나가는 어떤 디자인 프로세스, 즉 매핑 띵킹이 여러분들이 어떤 그 시퀀스들을 잘 디자인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 이게 드리븐 되고 어떤 리조트를 얻고 여기서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를 드리븐했다. 이런 하나의 어떤 매핑 히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매핑의 스토리, 띵킹 프로세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쯤 하면 여러분들 거의 다 끄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중요한 그 매핑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인사이트를 하나 더 드리면, 사실 매핑에서는 제가 어떻게 보면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도메인 널리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마찬가지지만 도메인 널리지가 굉장히 중요한 게 매핑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매핑을 했던 어떤 결과물들, 물론 그 과정으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매핑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 결과물들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그 전문 지식, 즉 도메인 널리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러한 도메인 널리지가 없다면은 이것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고 이것들이 무엇을 어떤 함축적인 인사이트를 내포하고 있고 어떤 난리지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걸 볼 수가 없어요. 있어도 못 본다는 이야기예요. 눈뜬 뭐 장님 같은 거죠. 어쨌든 도메인 날리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도메인 날리지에서 하이퍼터시스를 갖고 이런 하이퍼터시스를 프로브하기 위한 어떤 매핑의 스토리를 만들고 그것들에 맞게끔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이 이터레이션을 돌면서 매핑해보고 읽어보고 매핑해보고 읽어보고 하면서 그 날리지들의 시퀀스들을 계속 우리가 주워 담는 거죠. 하나의 매핑이 나오면 그거에 따른 하나의 날리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매핑은 어떤 데이터들의 시각 정보로 변환과 동시에 그 데이터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사이트, 이머징 리졸트들을 시각화시키는 작업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리딩 머티리얼 하나 공유해드리면은 제임스 커너의 The Agency of Mapping이라는 그 PDF 파일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그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고, 저도 이제 그거 많이 읽으면서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공유해드리고 읽어보시면은 또 나름의 깨달음과 인사이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제가 매핑에 대해서 잘 다 정리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는 것들은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얼추 전달이 된 것 같아요. 뭐 까먹은 게 있으면 나중에 한 번 더 그 지금은 개론했으니까 나중에 이제 강론해서 또 부족한 부분들은 다뤄보기로 하고, 이쯤이면은 여러분들 매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전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시고 질문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